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는 용궁불사 현덕보살이라고 합니다. 네, 그 2020년 토끼띠들은 금전수는 좋으나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해운년이 되어서 예, 2020년에는 조금 전략을 하시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예, 토끼띠 1월생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격 조체가 조급함도 있고 또 서두르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든 천천히 느긋하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고 재물은 많이 들어올지라도 나가는 돈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 모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가 좋아서 크게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하고 또한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서 하시는 일이 사업이 됐든 뭐 영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토끼띠 2월생은 금전 욕심으로 인해서 감언이설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2020년에는 투자나 뭐 투기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잘못하시면 집안 탕진옵니다. 예, 토끼띠 3월생은 운수가 대통하여서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고 또 인연자가 없으신 분들은 또 인연자도 들어오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리고 집문서나 무슨 뭐 땅문서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 해예요. 그래서 잡으셔도 되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그래 작은 거라도 잡으시면 그것이 큰 목돈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서를 잡으셔도 됩니다. 토끼띠 4월생은 조금 고독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조금 외로워하는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그래서 타인에게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잘 털어놓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웬만하면 2020년에는 조금 외롭다라도 자기 마음을 상대한테 털어놓는 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구설도 들을 수 있고 조금 안 좋은 관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금전적인 부분은 항상 기인이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재물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크게 힘들지 않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 토끼띠 5월생은 올해 참 좋은 해운년이에요. 사업이나 장사, 주식, 부동산 등 모든 것을 해도 좋은 해운년이고 그것이 금전적인 손재가 없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하셔도 괜찮은 해운년입니다. 그리고 만약 장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만약에 이렇게 차리시는 분들은 동쪽 방향이 2020년에는 동쪽 방향이 좋은 방향이에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쪽 방향을 택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토끼띠 6월생들은 뭐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그래요. 그래서 6월생들은 그렇게 좋은 해운년이 아닙니다. 예, 다만 금전이
떨어질만 하면 들어오고, 떨어질만 하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힘들 때 조금씩 조금씩 메꿔져 가는 그런 운세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돈이 떨어질만하고 두르고 떨어질만 두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럴 때 확장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추진하시면 분명히 손재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세요. 예, 이제 토끼생 7월생입니다. 토끼생 7월생도 2020년에는 굉장히 재물운이 또 장사운이 굉장히 상승하는 해운년이에요. 그러나 이제 장거리 여행에 조금 큰 사고수가 비치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는 항상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지인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충돌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하시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시는 일이 크게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토끼생 8월생은 동서남북을 분주하게 다녀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해운년에 충살과 형살이 겹치니 관제와 남과 부딪히는 말로서 부딪히는 이런 살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에 8월생들은 어디를 다니시더라도 조금 조심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겐 겸손해야 되고 하시는 일에 먼저 나서면 안 되고 이렇게 지켜보는 부분도 있으셔야 되고 예, 알아서 이렇게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좋은 것은 또 자격증이나 또 학업, 유학 이런 쪽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학을 가셔도 좋고 자격증 취득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시험을 본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토끼띠 9월달은 쉽게 얘기하면 어두운 구름이 걷혀서 밝은 태양이 비추니 그동안 답답했던 일이나 안 좋았던 일들이 잘 해결되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셔도 되고요. 채직이나 이사 문서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생들 잘 하시면 재물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 토끼띠 10월생은 그저 2020년도에는 하늘이 복을 주어 기인을 들어오니 재물이 들어온다 했어요. 그러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조롭게. 그리고 집안에는 세 사람, 쉽게 얘기하면 자손이 결혼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일단은 뭐 결혼수도 자손들의 결혼수도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다만 10월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주색을 멀리해야 됩니다. 주색이요? 여자. 여자를 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10월생 분들 주색을 조금 멀리하시면 다른 큰 탈은 없은 거로 보입니다. 예, 토끼띠 11월생은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집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사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막힌 운도 같이 겹치기는 하지만 투자를 하셔도 이익이 있는 해운년이고 무슨 뭐 땅을 사시고 부동산에 사셔도 손이익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방향은 남쪽 방향이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동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무엇이든 이렇게 혼자서 차고 추진해서 나가셔야지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은 안 됩니다.
토끼생 12월상은 초순에는 별로 좋은 운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설도 쌓일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초순에는. 그러나 중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중순부터. 중순이라는 건 6력 6월에서 8월 사이겠죠. 그죠? 그래서 풀리기 시작하니 혹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 왜? 그 매매를 한다고 내놔도 안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매매를, 그러니까 땅이든 부동산이든 내놓게 되면, 예, 그거에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근데 이제 몸쪽으로는 여자분들 좀 자궁 쪽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팔관 쪽이나 이 자궁 쪽에 조금 안 좋게 어혈이 뭉쳐있는 형국도 있고 또 몸이 찬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남자는 조금 병액이 될 수 있는 운세인데 좀 장쪽으로 조금 무리가 드는 그런 형국이라서 장쪽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2020년 토끼띠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주어지는 해운년이라서 열심히 노력만 하시면 크게 손해는 없으십니다. 아니 그 정도로 안 좋아. 이걸 이제 특별한 예방법보다는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과하게 다른 것을 뭐 산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하시면 크게 손실은 없으니까 예,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